생각과 함께 전체 제오 정적의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방콕에서 아세안 10개 국가 그리고 한중일 3개 국이 함께하는 아세아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와 강용원 의원과 오영원 의원이 당에서 부여한 맞춤한 의무를 띠고 특별 수행단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대통령님께서 읽어내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10여 분간의 정상회의를 가진 이 점이 중요한 성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번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RCEP이라는 RCEP 경내 포괄적 경제 전반적 협정이 그동안 7년간의 이런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해결을 이뤘는데요. 이번 RCEP 협정은 사실상 세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인구와 또 세계 경쟁 경제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시안 국가들과 더욱더 경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RCEP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안 국가와 함께 동반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된 만큼 대한민국을 위상지구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여러 성과를